이번 3대3 프랑스 낭트 월드컵 대표팀의 주장을 맡은 최고봉이라고 합니다. 트레이닝 센터 이제 액션이라는 곳에서 아는 친한 형님 통해서 이제 저희를 이제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워낙 지원을 잘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몸 상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뭐 거의 현역 때만큼 몸이 올라온 것 같아요. 제 생각은 한국에 이런 운동 막 여기서만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막 처음에 그냥 테스트 하는 거예요. 막 아, 이 선수 뭐가 필요하는지 여기서 위크니스 여기서 다 테스팅 하는 거예요. 처음에 첫날 그 다음에 운동 시키는 거 막 선수마다 다 틀려요. 그게 신기했어요. 여기서 시키는 코치님들 다 엄청 잘 시켜요. 디테일적으로 되게 특이해요. 밸런스 잡는 운동이나 뭐 이 타이밍에 뭐 점프를 뛰어야 되는 그런 자세, 뭐 근육 써야 되는 근육들 뭐 이런 거를 선수 때부터 더 지금 여기서 더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운동을 이게 제가 좀 액션이라는 것을 좀 일찍 알았다면은 좀 더 선수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제가 프로에도 있어봤고 재활도 많이 해봤는데 여기는 집중적으로 엄청 체계적으로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곳이 제가 다녀본 데는 이런 곳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는 엄청 체계적이에요.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시설이. 제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재활을 받고 운동 생활을 좀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. 저희가 뭐 3대3 초대 뭐 멤버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뭐 준비를 착실하게 했어요. 여기 액시온에서도 많이 저희를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몸 상태를 좀 극대화시켜서 끌어올렸으니까 가서 나라를 위해서 뛰는 만큼 뭐 뼈가 부서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족하지만 네,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. 해외 나가서 열심히 할 테니까 뭐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격려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지금 3대3이 많이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좋은 예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면 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응원해주신 팬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짧은 시간에서 막 준비했고 근데 우리 프랑스 가서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게요. 그러면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액션 화이팅! 3대3 농구 화이팅!